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혼이 먼저 살게 하시고 육신이 고침받게 하시고 삶의 환경에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 찬송하며 돌아가는 승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이제 덥고 지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짜증이 나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진지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날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제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모처럼 운동화를 신고 나갔는데 그만 운동화를 잘못 신고 가서 한쪽은 까만 운동화, 한쪽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면서 웃으니까 창피해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린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아빠 참 너무 창피하니까 집에 가서 빨리 운동화 하나 갖고 오렴. 내 아빠하고 슝 집에 가더니 금방 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야, 운동화는? 그랬더니 아빠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집에도 역시 흰 운동화, 까만 운동화, 짝짝이밖에 없었어요.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은 옆에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제목 따라해 주실까요? 영적 씨름. 네, 씨름에도 육적인 씨름이 있고 영적인 씨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주제를 살펴보면서 인터넷으로 그 씨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세계 각국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씨름이 있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씨름이 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저는 씨름은 꼭 우리나라하고 뭐 맨 나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모든 나라가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 하나는 1대1로 붙어서 상대방을 먼저 눕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무릎만 닿아도 이기고요, 어떤 데서는 등을 딱 붙여야 이기고, 어떤 데서는 가장 강력한 씨름은 양쪽 어깨를 바닥에 짓누르고 10초를 버텨야 됩니다. 10초. 그래야 승자가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씨름은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 종류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등치 큰 사람이 붙들고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유연해야 되고 또 힘도 장사해야 됩니다.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요. 어쨌든 1대1의 싸움에서 씨름만큼 참 화끈한 이 어떤 승리를 또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흥행에 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빨리 끝나기 때문이에요. 축구나 농구나 야구처럼 뭐 2시간, 4시간까지 막 해야 이게 흥미진진하고 막 흥분도 되어지고 또 뭐 역전도 되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뭐 너무 빨리 끝나죠. 단번에 몇 초 만에도 승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흥행은 성공할지 성공에는 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씨름은 끊임없이 사랑받는 민속 경기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저는 바로 이 씨름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부터 계속 씨름을 해왔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씨름을 가르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씨름을 가르치는데 유치원 때부터 씨름. 예. 유치원 딱 갔다 오는 아이가 엄마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철수를 좋아하는데 영희가 영희를 걔를 좋아한대요. 철수가. 이러면서 벌써 영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죠. 형제 자매는 오빠, 언니, 동생을 씨름의 경쟁 상대로 삼으며 생활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도 학교 갔다면 물어봅니다. 전교 몇 등이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너 짝꿍보다 너가 잘했니? 제일 엄마끼리 친한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걔보다는 절대로 잘해야 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붙들고 우리는 씨름하는 인생을 배워왔는데 듣다가 제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줄넘기를 가르치는 과외 교습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줄넘기조차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는 1대1로 붙어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오죽합니까? 옆에 있는 짝한테 절대로 시험 문제 보여주지 않습니다. 참고서도 보여주지 않고 학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직장 가기 위해서 그러고요. 직장 들어가서는 동기끼리 승진 싸움을 하느라고 치열하게 모함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상대를 죽여야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너무 치열하게 삽니다. 피 흘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씨름판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한 사람 들자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즘 말로 하면 성공 잡지의 표지 인물감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형님 에서가 나올 때 형님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씨름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나갈래? 안 돼, 내가 먼저 나갈래? 그러면서 세 번 뒤집기 하다가 형님이 간신히 나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갔는데 그 끝까지 먼저 보내지 않고 발꿈치를 잡고 결사적으로 따라 나와요. 태생이 원래 씨름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형님을 속이는데요. 그의 그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지 원어적인 뜻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약탈자. 약탈하는 사람입니다. 공격해서 빼앗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죠. 이제 내가 형이다?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요.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서 장자에게만 주는, 전통적으로 주는 축복을 가로채고 그 축복을 대신 빼앗아 받아버립니다. 이제는 형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는 누구를 속여서라도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약탈하는 약탈자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약탈하며 사는 인생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착하고 믿음 좋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 된다고 천만의 말씀.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해야 잘 산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어느 일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약탈자의 인생을 살면 물질은 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조금 쟁취하고 빼앗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그에게 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형님에게 적이 됩니다.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노여워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달아나게 되죠. 외삼촌의 집에 달아나면서 그는 반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성하기는커녕 외삼촌까지도 속이고 외삼촌의 딸들과 외삼촌의 재산까지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아갖고 그 집을 나오는 이런 약탈자의 본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금년 초에 중국의 부호 148이었던 사람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한룡그룹 류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들어서 참 그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중국의 부자들이 참 많기는 많은가 봐요. 148인데 재산이 7조라 그래요. 예, 별로 7조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 우리 교인들은 웬만하면 안 놀라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쓸만한 돈입니다. 148인데 7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모은 재산인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은 재산이 아니라 그의 동생은 유명한 조직폭력배의 보스고 자기도 조직보스처럼 이 회사를 경영해서 끊임없는 살인과 또 여러 가지 범죄들을 수만 가지를 저질러가지고 쌓은 이 부도덕한 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울면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해서 내 야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그래서 빼앗고 속이고 막 소유 삼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의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다 포기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했어요. 진작에 그러지. 누구나 평범하게 사는 아주 소시민 한 사람을 지목하며 그분이 부럽다고 얘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약탈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야곱처럼 표지 인물이 될지언정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잠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이런 야곱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아버지도 외삼촌까지도 속이는 바로 그가 야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곱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야곱에게 들려진 한 줄기 소망의 빛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적이 되었고 약탈하고 약탈해서 외삼촌까지도 이제 재산까지 다 내 재산을 불렸을 때
외삼촌보다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머물 곳이 없어지 외삼촌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요.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할 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 다 떠나가서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살 용기를 다 잃고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고 페이스북 친구가 3,000명, 5,000명이 돼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 그리고 이 네 분에게 난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고향집으로 가는 결단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에 타고난 씨름꾼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과 전혀 다른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는 자기의 꾀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씨름의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 눕혀놓고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형님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의 생활의 방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고 야곱의 인생처럼 남을 죽여야 살았던 그 생활 방식, 상식들을 뒤집고 죽어야 산다고 하는 신비로운 비밀을 이제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이 행한 모습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님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형님과 정면 충돌하기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한다는 것이 야곱의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를테면 어린아이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는 아니고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신나게 놀고 방학식 전날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숙제 못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일기예보 한 달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일기 쓰는 날씨 쓰는 게 제일 어렵더만요. 예. 다른 건 다 거짓말로 뻥으로 동생 것도 뺏겨 쓸 수 있는데 날씨는 못 속이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고친다고 병원도 안 데려가다가 방 안에서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광신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병원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병원도 다니고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날 수 있다고 해도 기도하고 병원에서 못 낳는다고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뿌린대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형님이 칼 들고 와서 이놈들 다 죽어라 하면서 종도 죽이고 뭐 소나 야기를 다 죽이면 나머지 한 대는 앞불싸 하면서 달아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숨어서 살 수 있을 때 마지막 재산을 좀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죠. 요즘에 경제인들이 하는 거죠. 분산 투자. 예,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경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형님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가지고 1조, 2조, 3조를 보냅니다.
이 소아나와 나귀들을 보내면서 종들을 따라 보내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물이 왔을 때 에서가 칼 들고 오다가 만납니다. 그럴 때 이게 뭐냐 물어보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을 바짝 낮춰서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줍니다. 아, 뭐 이런 걸 줘.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선물을 받을 때 약간 좀 마음이 녹아지려고 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2차 선물이 도착합니다. 아, 이놈 어디 가서 많이 예절 교육을 받고 왔네. 20년 동안 헛살진 않았네. 세 번째 선물을 받을 때 야, 이 대단한 부자가 됐구만 하면서 감동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 요구를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 번에 걸친 뇌물을 바치며 그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뛰어난 면이 뭐냐면 상대방의 심리를 볼 줄 아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꽝, 제일 못하는 비즈니스맨은 첫날 만나는 날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언제 봤다고? 그냥 세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 도와달라고 해야지 도와줄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해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평소에 잘해놓고 덕을 쌓고 베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도움을 구할 때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 뇌물을 드리라는 뇌물을 가르쳤다고 성경에 또 어디 써있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며 문강원 목사는 뇌물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저를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비즈니스를 배우라는 거죠. 평소에 어쨌든 할 거를 다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이제는 어찌 됐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야뽕 나루토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그의 가장 소중한 재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내, 두 여종,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지막 재산 양 한 마리까지 다 강을 넘겨 보냅니다. 그리고 야뽕 나루토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처자식이 칼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더니 했는데 이 홀로 남았더니 하는 것이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을 겁니다. 형님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야곱에겐 아무것도 없었고 기약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내가 거부가 돼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베델에 약속을 했지만은 지금 역시 20년 지금 역시 그는 빈털터리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때는 부유할 수도 있고 한때는 잘 나갈 수도 있고 한때는 젊어서 예쁘다고 멋지다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갓난아기처럼 태어났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죠. 자식이 데려다 주지 못하면 병원도 못 가. 내 손끝으로 일원 한 푼 쓸 수 없어요. 밥도 떠먹여줘야 먹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자기가 이런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내 재산이 아닌 거죠. 저 강 건너편에 형님의 칼에 일순간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미 내 것이 아닌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그것은 잠시 잠깐 내가 살 동안의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아무것도 아니. 당장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강단을 봅시다. 이 땅의 주인이 수천 수만 명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로 홀로 남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 거라지 세일을 구경하게 됐는데 차고 앞에서 이제 쓰던 물건들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훈장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걸 내놓고 그 뭐 이제 식구들이 내놓고 파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받았던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보석함이 아주 너무너무 예쁜 보석함에 맨날 넣고 쓸고 닦고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건 내가 언제 받은 거고 이건 언제 받은 거고 막 자랑하셨던 누가 만지려면 못 만지게 만들고 기스 났다고 뭐 땀 찼다고 막 뺏었고 호통을 쳤던 그 소중한 것들이 한 보따리인데 얼마에 내놨냐면 10불에 내놨다는 거예요. 10불.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의 자존심이고 영화였고 자랑거리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10불짜리 이제 50% 깎아서 5불에 팔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정말 내가 아끼고 내가 이루었던 자랑거리, 내 명함, 직함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후에는 1불의 가치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동원해서 약탈자의 근성, 씨름꾼의 기질도 발휘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결론적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인 씨름을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씨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요 곧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세상과 씨름하는 우리의 인생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건강과 씨름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때 도저히 너무나 결세적으로 매달리니까 허벅지 관절,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니 뼈가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다는 거죠. 이 허벅지 관절 무엇입니까?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이고 힘입니다. 이거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씨름하는 사람에게 다리의 허벅지 관절에 힘을 빼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씨름에는 이미 진 겁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리를 붙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함. 주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은 이렇게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씨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죠.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찌됐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가게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결세적인 씨름하는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 매달리십시오.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 다 한번 해보십시오. 야곱처럼 사람과도 씨름해보고 지혜도 짜내보고 뭐 재산 분할도 해보고 또 꾀를 해서 새때도 보내보고 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들랑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해결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혼자 와서 막 낮에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24시 기도실은 여러 명 같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실처럼 됐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지하 3층에 공각 공부실이 열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앞에 한 4개 정도를 열쇠를 여러분께 드려서 사무실에 와서 열쇠를 받아가면 1인실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유리창 같은 것만 안 깨면 돼요. 하여튼 거기서 막 몸부림치며 발버둥 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영적 씨름을 하자 이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들이 말씀하실 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옥상에 우리 세계 중보 기도실이 있잖아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땅끝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하 1층 내려오면 24시간 기도실이 있습니다. 밤새워 철회하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무 때나 출근 퇴근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제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면 1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씨름 장소가 생겨요. 정말 옥상 지하 1층 지하 한층 내려가니까 지하 5층도 팔 걸 그랬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승리의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 씨름의 결과는 뭡니까? 아주 간단한 결론을 우린 두 가지 냅니다. 우리 영적 씨름이 뭐냐요? 영적 씨름이 뭐냐? 첫 번째는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과 씨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사람이 없으면 심심한 사람.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제일 가까운 형제로부터 삼촌부터 동네 모든 사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싸움 상대였습니다. 그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인생에 만나지 마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인생이 불편해. 그 사람만 만나면 하여간 손해를 봐. 이런 사람, 기생충 같은 사람, 버러지 같은 사람,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 더러운 이름, 사기꾼 이름, 약탈자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꿈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영적인 씨름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기독교 명함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죽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씨름,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저 경쟁사 망하게 해주세요. 날 괴롭히는 그놈 벼락 맞게 해주세요. 너무 원색적인가?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증오와 믿음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 붙들고 세상과 씨름하는 세상 사람. 진정한 씨름은 내 자신을 꺾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중독과 분노와 미움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들을 영적 씨름을 통해서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실에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나의 성품을 고쳐달라고, 나의 분노를 녹여달라고, 나의 삐뚤어진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품을 바꿔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주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왜? 그는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바꿨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최후의 밤이 야뽕 나루토가 분니엘이 되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부흥 강사 되려면은 찬양도 가끔 불러야 되더만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다. 찬양 참 잘하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영적 씨름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씨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1967년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가 남아공에서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967년이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사람이 심장을, 남의 심장을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때에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아내를 다 나니까 차버리고 이혼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버나드 박사는 너무나 상심이 컸습니다. 그렇게 정성하고 애지중지하면서 정성껏 간호했던 아내가
이제 버림받았다는 사실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육신의 심장은 바꿔놨지만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옷, 좋은 거, 또 예절 교육 다 받아가서 많은 학위를 받아가서 굉장히 지성적이 될 수도 있고 품위가 넘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가난한 정말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밥도 제대로 먹고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정말 자수성가해서 좋은 학벌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쫙 기름진 옷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강팍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때려도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이건 자식이 아니라 자식 놈이라 그래요. 그죠? 너무 힘들어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히는 자식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만 하면 무시하고 엄마를, 그러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속을 팍팍 긁고 집을 나갔다 3일 만에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교회 갔다 와서 정말 남편에게 멸시를 당하고 시부모에게 멸시를 당하고 신앙인이 부끄러움 당할 때 어떡합니까? 골방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식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내 남편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줄 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딱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언제 그렇게 형제가 애가 끈끈했다고 20년 만에 본 형제를 뛰어와서 울며 통과. 그렇게 좋았으면 진작 찾지. 어디 사는지 뻔히 아는데 외삼촌 집에 간 거 왜 모르겠어요? 기본이지. 나 집 나갈래 하고 부부싸움하고 나가면 기껏 친정빚까 더 가겠어요, 여러분? 그냥 뭐 형사 둘 필요도 없어. 그냥 쫓아가면 거기 있어. 그냥 외삼촌 집에 가면 있어. 그런데 왜 20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은데 참았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간밤에 형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칼든 400명의 군사. 동생이 오는데 왜 군대를 끌고 옵니까?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종들을 보내거나 호위무사 두세 명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왜 자기의 전 병력을 끌고 갑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니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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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형제애가 폭발해서 엉엉 울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런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길 바라겠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라겠고 직장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씨름의 결과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씨름입니다. 세상의 씨름은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원수가 생기는 씨름이지만 부요해도 성공해도 트로피를 받아도 천하당사가 돼도 여전히 불행하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영적인 씨름은 내가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같이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씨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적인 씨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